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호 태풍 타파로 경주와 울진 등 해안가 도로와 모래가 유실되는 등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해안의 경우 지형적으로 파도에 취약한 데다 도로 개설 등 난개발이 원인으로 근본적인 재난 방지 대책에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양란면의 한 해수욕장입니다. 태풍 타파로 해안도로 150m와 옹벽 200여 미터가 무너졌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상가 건물도 옹벽이 일부 유실돼 위태롭게 보입니다. 굴착기 등이 동원돼 응급복구가 한창이지만 무너진 구간이 길고 폭이 넓어서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해안도로는 해안선에서 불과 2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높은 파도가 일 경우 또다시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번 주 내로 응급복구를 마치고 항구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응급복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검토 중에 마무리하고 하루 같이 하며 항구복구는 시 예비비를 우선 사용하여 시기 설계를 시행하고 내년 우수기 전인 6월 말까지 재복구를 완료하자. 이번 태풍으로 경주를 비롯해 포항 구룡포와 울진 해안가에서도 모래 유실과 도로가 무너지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 북상 때 경북 동해안에는 최대 파고가 10m를 넘으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동해안의 경우 모래 언덕이 좁고 퇴적량이 적은 데다 바다로 향하는 해안가의 경사도가 커서 높은 파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해안가에 조성되는 도로와 건축물 등 각종 인공 구조물이 많아진 것도 재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해안의 이 개발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안 도로를 내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모든 사구를 갖다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안 사구가 고파랑 에너지가 오면서 이 파랑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사라졌다는 거죠. 태풍 등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해안선 정비와 근본적인 방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